마마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시상하는 부문은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가수분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춤선이 예쁘기로 소문난 BTS 지민 씨 보이고요. 네. 파워풀한 댄스하면 이분이죠. 몬스타엑스 현우 씨 보이고요. 프리스타일 댄스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갓세븐 유경 씨 보이고요. 섹시 댄스하면 이분이죠. 원어원 강다니엘 씨 보입니다. 네, 정말 이번 한 해에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문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부문 이번 후보 영상은 팬분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부문 수상자는요? BTS. 일단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정말 매년 시상식마다 그리고 매 앨범마다 우리 고생해주시는 우리 방탄소년단 댄스팀에게 오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매번 밤잠 앉아가면서 안무 짜주시고 그리고 시안 찍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장인 우리 손성득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 뱅스터 병은이 형 그리고 도환이 형 수빈 누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춤선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춤을 많이 커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퍼포먼스 음악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